음식을 찔끔찔끔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한번 먹을 때마다 이렇게 큰 술로. 아야, 기가 막힙니다. 아, 야, 노폐물이 그냥 쫙 빠지는 그 느낌 시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세계인의 밥상을 찾아서 오늘은 한남니, 오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동태탕을 끓여주신 한남니의 빅마마 김서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아, 우리 누나였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게 재료입니까? 네, 저희들은 뭐 다른 재료 없어요. 주재료는 동태. 동태. 동태 뭐 절단해놓은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통글로 사갖고 그냥 매일매일 손질해야 돼. 바로바로. 바로. 안 그러면 동태가 말라버리거든. 육수를 끓이는 또 뭐 비법이 있습니까? 아니, 비법은 모르겠고 된장하고 새우젓으로 가능해요. 네. 이게 무하고 대파, 마늘, 멸치, 다시마 넣고 육수 넣을 때 다 들어가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요거를 끓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뭐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동태탕 쉬워요.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도 텁텁한 맛이 나고 그러니까 네. 딱 기본만. 그리고 방송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 해보죠 그러면. 해보자. 여기다 끓이는 겁니까? 네, 여기다가 자, 일단 물을 한 주먹 한 주 동태를 가지고 알을 넣고 자, 고춧가루를 한 스푼 한 스푼 반 정도 한 큰술 반 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 넣고 대파 넣고 숟가 넣어야 돼요. 숟가. 이런 비법들을 그냥 막 가르쳐줘도 이거 이제 보면 전 세계인이 봐버려 이거. 상관없어 마시. 상관없어 마시. 이거 본 다음에 이대한왕 집에서 끓여 먹으면. 그래도 오실 분 다 오셔요. 아. 집에서는 끓이면 또 이게 이 맛이 안 나요. 이 맛이 안 나. 오케이. 똑같은 재료라도. 아. 불 조절에 따라서 털리기 때문에 이 맛이 안 날 수 있어요. 야, 이 소리가. 아. 들리십니까? 예.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부터 이 소리는 기계 소리나 과학적으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물 먹는 소리.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자 엄마 밥상이다. 네. 엄마 밥상. 아 저는 이 깊은 맛을 이 작은 숟가락에 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 이 맛이야. 야 시원한 맛. 예. 네. 아유. 아유. 안 돼, 안 돼.